아, 여러분 주보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주보? 주보에 보시면 그 예배 안내 시간 위에 우리 3.1교회 3대 비전 해가지고 석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멘. 이 세 가지 교회 방향은 사실 어디에 기초한 내용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료하신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그 마태복음 9조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가난하고 슬픈 동네죠. 거기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내세요. 그때가 가장 허기진 금식 중이었습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시작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관점과 이런 초점에서 사역을 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에 잘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합니까? 고치시니.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실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 4장에서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장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산상설교가 등장을 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윤리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 8장까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뜸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환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그 얘기를 반복하는 매듭의 차원에서 이유가 있어요. 자, 9장 35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까 4장에서 발견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4장에서 똑같이 반복된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이 얘기를 하시고 10장 1절로 넘어가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열두 제자는 후에 열두 사도가 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누구의 기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세요.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는 사실상 지상에 세워질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집단입니다. 제자의 집단. 그들에게 뭘 맡기는가를 잘 보세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십니까? 예, 이걸 제자들에게 맡겼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질 뭡니까? 교회에 맡긴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역을 예수님과 뭐 해야 될까요?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지금 이런 순서로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세밀히 보십시다. 35절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셨죠? 가르치셨어요. 저를 볼까요? 이 디다스코, 이 가르치다라는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디다스코는 그렇게 표피적이고 단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반복해서 상대방이 체득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머무는 게 아니라 체득된 다음에 그것이 열매와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다스코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이 설득되는 정도가 아니라 설득이 되어서 체득이 되어서 뭐가 나올 때까지? 증거와 열매가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디다스코의 교육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의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읽으신 것처럼 양육과 훈련을 통해 무슨 제자입니까?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게 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선교적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자라는 것은 훈련되어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졌다면 그 되어진 결실이 선교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는 아니죠.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인생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앞을 보십시다. 캐리소.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최초에 정확하게 정의한 인물이 한 분 계신데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뭐 했다 그랬죠? 전파하여 가로되.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캐리소라는 말은 여기에 사용된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파는 세례 요한의 차원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사. 다시 말해서 미국에 가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도 거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지역과 공간 안에서만은 거기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땅에 살지만 각자가 어디에 지점 같은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에요. 분소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대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오실 왕에 대한 선포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왜 전파하게 되었는가?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귀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길,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실라입니다. 메실라. 메실라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만은 왕이 걸어다니는 왕의 출입로를 얘기합니다. 왕의 길이에요. 일반인들이 통행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적 관점에서 메실라는 끌려갔던 이방 땅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분명 이 길은 왕이 통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사야적 관점에서는 누가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포로들이 돌아올 때 왕이 함께 오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누가 회복해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로들을 해방하여 포로들을 끌고 데리고 회복해서 개성가를 부르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그림을 메실라,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로마 군인들은 항상 거의 일상을 전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먼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길을 닦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되었던 오늘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당시 길을 많이 닦았어요. 이게 전부 전쟁 군사용 도로입니다. 길을 먼저 닦아요. 그리고 그 길로 병력이 들어갑니다. 무기가 들어갑니다.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로마 제국이 되고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너의 진보를 나타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엔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길 찾는 역사였어요. 여기가 길일까? 아니, 여기가 길일까?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온 인류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길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밖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전파하여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는 길입니다. 길 잘못 닦아놓으면 죽어요. 그 길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놔야 돼요.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일터에 이 길을 놓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퀘리소, 전파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앞을 보십시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고치시니라에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주제 못지않게 여기에 수식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제 헬라 음역으로 파스라고 그래요. 파스. 이게 멍들어오면 붙이는 그런 파스가 아니고 헬라 발음이 파스예요. 자, 그런데 이 파스라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라는 말은 얼마나 전체적이고 입체적이고 통전적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 몸만 아플까요? 여러분, 사회도 아파요. 세상도 지금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매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골마 터졌고 병 들었는가를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최근에 벌어진 그 가습기 사건을 보세요. 그 기계 오작동의 사건도 아니고 살균제 사건도 아니에요. 그것은 병든 인성의 문제예요. 만물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눈이 머니까 그런 인간의 존엄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안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병든 사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영역에만 그런 병든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종교,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부패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서울 거리는 그래도 안전한 도심의 거리였는데 요즘은 12시 가까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녀 보면 사회가 미쳐있다는 게 금방 나타나요. 이제는 나 혼자 홀리홀리 산다고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막 이 스트레스에 짓눌려가지고 이게 폭발 직전에 있는 시한폭탄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회적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그 3일 뉴스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 처음 발간된 그 에듀 3일이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서에서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 간의 그 소통의 차원에서 만든 이제 잡지입니다. 거기 머릿말에 제 이름으로 글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잠깐 오늘 이 주제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 클래펌 지역은, 영국 런던에 가면 클래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은 영국의 역사를 바꾼 클래펌 공동체가 탄생된 곳이다. 여기에서 이제 클래펌 공동체라는 단체가 탄생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18세기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800년대까지입니다.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죠. 자,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대형 제국으로서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를 통해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세계 초일류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유가 아니에요. 반면 그 이면에는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해가다 보니까 그 이면에 이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죠. 노동자, 노예,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을 희생해야 했던 사회적 그늘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회적 폐단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클래펌, 그 런던 클래펌 지역에 홀리 트리니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냥 우리 기도라도 하자 해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근데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들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병 들어가는 산업혁명 시대의 그늘진 이런 피폐해가는 이 사회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물을 길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세 사람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자의 대표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이 이 기도 모임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의사당에서 정치인으로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창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바로 이 기도 운동 모임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도의 흑암을 빛으로 열었던, 복음의 빛으로 열었던 윌리엄 케리, 바로 이 기도 운동 모임의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와 지성으로 사회를 변혁한 이 클래펌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전무후한 단체로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어요. 이들은 빈민구제, 여성평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웠고 대변했고 또 특별히 노예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혁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회적 변혁을 일으켰어요. 게다가 오늘까지 영국 사람들이 혜택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 NH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도 운동 모임에서 이제 발효된 또 제의된 내용들이죠. 한 명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이렇게 한 사회의 몫입니다. 클래펌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회는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반면 산업혁명기에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또한 길러진 게 무자비한 악덕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이게 양면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인용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썼는데, 사회는 인재를 길러내기도 하지만 한 악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서로 책임과 연대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클래펌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 가면 그 입구에 돌판에다가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 귀한 일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이게 홀리 트리니티 교회 그 입구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 조상들이 기도하면서 일구었던 이 병든 사회에 대한 사회적 변혁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단선적으로 가서 고치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힐링이겠지만 진정한 힐링은 뭘까요? 바로 이 구조적 악, 사회에 구석구석 배어있는 풀풀 나는 썩은 냄새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느 날 페이퍼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페이퍼가 이렇습니다. 이 페이퍼는 1789년에 국회의원이 된 윌리엄 윌버포스가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 국회의원들이 제 양반이 무슨 페이퍼를 가지고 나와서 무슨 연설을 하는지 주제를 잘 몰랐어요. 지금부터 이 페이퍼는 명연설물로 남는 귀한 연설문이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축약해서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이 사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우리 후손들이 포함된 실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거대한 사안을 발휘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제 양심을 누르는 것이기에 저는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동료들은. 그렇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낱낱이 경험해 왔으며 이 사안을 접하면 접할수록 양심 속에 솟구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어느 누구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확신 속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린 명확한 양심에 따른 원칙을 입증해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노예 무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백 년 후 지금 이 연설문을 그냥 자유로운 세계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연설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가 차지하는 영국의 이익은 거의 모든 국가 재산의 30%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국익의 30%를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당시에 누구도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이런 어불성설의 논리나 주장을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간첩이나 스파이로 오해를 받을 충분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윌버포스는 이걸 목숨 걸고 정치인 이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 이 연설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국이라는 국가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발의하면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이 사안을 다루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동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냉철하고 편견없는 이성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즉흥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저는 노예 무역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대영 제국의 의회가 이런 끔찍한 노예 무역이 자행되도록 묵인해 왔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이게 책임에 대한 연대감이에요. 이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 산업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업의 실상을 폭로해서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급할 노예 무역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지금 한 11줄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번역된 이 실상을 솔직히 이 강대상에서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 끔찍한 만행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오랜 세월을 자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국 사회가 저질렀던 시대적 범죄였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노예 무역에 대해 이런 조사를 해왔기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 현실을 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노예 무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시작되어 자행된 이 노예 무역은 반드시 폐지되어서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부터 노예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참 깊은 울림이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현실을 모르셨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은 단순히 병든 이 피지컬한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터에서 부당한 구조, 저는 그렇다고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 얼마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갑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파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부 성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시대에도 가당치 않는 이런 무모한 사역에 집착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얼마나 혁명가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에 예수님은 집착하셨을까? 브론노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이런 동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역겨움과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 상실한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짓 사회를 바꾸고 빛과 소금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분노의 기초에서 한 인간에 대한 혐오의 기초에서 그런 일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는가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변화를 교회를 통해 꿈꾸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 35절 다음에 36절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가를 잘 보세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자, 36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고생과 기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고생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 시대에 어떤 개념에서 쓰여졌는가 하면 껍질을 생으로 뜯어낸다, 벗겨낸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 형벌이 있었다 그래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있죠. 찢는 거예요, 사지를. 그리고 기진했다는 말은 내 동댕이 처졌다. 내 동댕이 처진 거예요. 그런 세상과 그런 사회를,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교를 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가불의 관계에서, 우월적 차원에서 선교를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큰 폐해를 남겼던 십자군 사건이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위 나는 돕고 너는 도움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양자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어떤 신앙적 기초에서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영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된 몸을 입으시고 첫 번째 사역의 모든 동기는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그래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돕고 돕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관계. 구제는 나눔으로서 무엇이 선포되는 건가 하면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 그래서 생겨지는 결과가 세 번째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요한 1, 2, 3서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감, 나눔, 사귐. 이 기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의 특세가 마쳐지고 또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을 그렇게 벅찬 주님의 사랑을 담아 온 지역을, 어둠의 땅을 길을 만들며 밟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3.1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남은 전 인생 속에 주께서 명하시는 삶의 중요한 동기임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손에 신실히 붙들리는 순종되어지는 고백이 되고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